2021년 손님 전편에서 좀 대박나는 좀 횡재하는 띠를 말씀해 주셨어요. 근데 또 좋은 게 있다면 또 조심해서 좀 짚고 넣어야 할 띠도 있을 것 같은데,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2021년 신축년에 좀 조심해야 하는 띠는 무슨 띠가 있을지? 내년에는 개띠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. 네, 개띠가 조금 조심도 해야 되고 용띠도 조금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. 그리고 원숭이띠도 내년에는 조심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개띠, 용띠, 원숭이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네. 우선적으로 우리 개띠분들은 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나요? 개띠는 내년에는 금전으로다가 조금 풍파가 조금 많이 있어야 될 운이 들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금전으로다가 조금 그냥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딴 사람들한테 뭐 금전을 빌려준다든지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게 좋죠. 용띠는 내년에 인간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사람으로다가 손해를 보여야 될 운이 들었어요. 배신을 당한다든지 사람으로다가도 금전을 또 손해를 보여야 될 운이 들었어요.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람을 새겨도 잘 새기셔야 된다고 봅니다. 주변에서 좀 돈 빌려달라고 안 빌려주는 게 맞을까요? 네, 네. 그런 게 제일 좋죠.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나한테 안 좀 악인이 드는 거잖아요. 네, 네, 네. 근데 나한테 들어오는 사람이 이게 네. 악인인지 귀인인지 솔직히 저희 같은 일반인은 잘 알 수가 없는데 네. 그런 걸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악인인지 뭔지는 그거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. 그게 제일 뭐 제일 정확하긴 할 거예요. 제일 정확한 거는 그래도 뭐 나이나 띠를 나이나 생일을 알아보셔서. 저희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. 안 좋은 거는 저희들 이제 우리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는 더 잘 맞거든요. 그다음 선생님 마지막으로 원숭이띠 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걸 뽑아주셨어요. 네네네. 원숭이띠 분들은 또 어떤 요인을 뽑아주셨는지. 원숭이띠는 내년에는 좀 건강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. 내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. 내년에는 검진도 좀 잘 하셔야 되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은. 내년에는 편안하게 잘 넘어가실 겁니다. 네. 그럼 이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도 뭐 부모님이 원숭이띠를 이신 분이 있거나 네. 나이 드신 분이 주변에 지인분들 중에 원숭이띠 있다면은 좀 월 연초에 네, 네. 건강 검진을 좀 받는 게 네, 그게 제일 좋습니다. 그러니까는 원숭이띠를 가지신 분들은 올해는 건강을 제일 이제 우줄로 검진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것만 잘 하시면 올해는 그래도 편안하게 잘 넘어가실 거예요. 저는 선생님, 저는 네. 이게 조심해야 되는 띠라 그래서 네.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무조건 삼재라 그러면 안 좋다 그래서 네. 삼재띠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. 이 삼재띠는 닭띠, 뱀띠, 소띠는 또 나오질 않았어요. 네. 삼재라고 그래서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. 아, 진짜요? 이게 있어요. 삼재가 똑같은 삼재가 들었어요. 이 한 사람은 삼재가 들어서 집을 사고 한 사람은 삼재가 들어서 한 사람은 사업이 망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생일이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. 생일 나이만 보는 게 아니라 생일을 봐야 된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이하고 생일하고 같이 봐서 봐드려야 그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조심해야 되는 띠에 뽑힌 우리 개띠, 용띠,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도 생일에 따라서 조심해야 되는 띠가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? 그렇죠. 그럼 자세히 알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또 연락을? 네,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뭐 생일하고 이제 나이하고 봐가지고서 어떻든 이제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